혼자 읽기를 넘어 같이 읽기의 힘 저자 신화라입니다. 저는 6년차 독서 모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시행착오와 뭐 노하우 운영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길잡이가 되는 책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독서 모임과 글쓰기 수업 등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6년차 독서 모임이시면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하셔가지고 코로나를 끼고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6년째 독서 모임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질 때가 거의 한 3, 4년 차였거든요. 네. 그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때 사실은 모임 하나가 없어졌어요. 하시던 모임이? 네네. 그때 한 2년 정도 꽉 채우고 한 모임이 없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쭉 이어나가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으면서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도 좀 사실 많이 했었고요. 네. 제가 이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 그리고 뭐 줌을 다루는 그런 기기에 대한 습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함께 이제 해드려야 됐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모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이제 독서 모임을 처음 시작한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이제 독서 모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혼자 읽고 쓰고 뭐 블로그 정리까지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보통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도서관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도서관에서 독서회 모집한다는 그런 포스터를 굉장히 자주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은 내가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블로그까지 서평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 책을 가지고 또 내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또 이 책을 똑같이 이렇게 나누러 가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서 계속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영화 뭐 재미있는 거 이렇게 뭐 아바타나 이런 거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네. 나면 친구들이랑 뭐 가족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다이어리에 계획을 잡아봤어요. 계획을 잡아보고 이런 모임이면 좋겠다 했는데 저한테 맞는 기존의 독서 모임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한 7, 8개월 있다가 어느 한 분의 이제 요청으로 인해서 함께 해보자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2017년 7월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읽는다는 거잖아요. 독서 모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혼자 읽으면 사실 시간의 구애도 안 받고 장소의 구애도 안 받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내가 원할 때 읽으면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그 독서 모임을 하면은 좀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저도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뭐가 더 나한테 이득이 될까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딱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느꼈던 바 그리고 예를 들어 PD님이 느꼈던 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을 보고도 자기의 삶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4명이든 5명이든 5개의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개의 색깔도 나오고 20개의 색깔도 나오는 거예요. 그 책을 한 권을 통해서 그러면서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내 생각이 마냥 틀린 것만은 아니고 마냥 옳은 것만도 아니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제 삶을 조금 더 돌아보게 되고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함께 있는 것도 참 저는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함께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함께 읽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혼자 읽어서 절대 안 되는 거다. 저는 정말 너무 어려운 책이거나 네, 아. 제가 독서 모임 아니었으면 사실 뭐 코스모스나 뭐 토지나 뭐 이런 책들을 정말 읽을 거라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좋은 책인 건 알고 있고 정말 읽어보고 싶은 책이고 많은 독서가들의 워너비 같은 책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읽으니까 아무래도 끌고 나가는 힘도 부족하고 그리고 좀 너무 이제 힘들면 다른 쉽고 재밌는 책에 치여서 그런 책을 조금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함께 읽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주고 받으니까 네. 아, 나 말고 저분도 힘들구나 다른 분들도 그렇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못 읽고 지나칠 뻔한 그런 책까지 제 것으로 만들고 보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코스모스 같은 책들 진짜 혼자서는 읽을 엄두가 안 나는 네네네, 책인데 맞아요. 그걸 이제 함께 읽어서 완독을 하셨군요. 네네. 독서 모임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사실 돈 받고 하는 독서 모임도 많이 생겨났잖아요. 네네. 그게 또 스타트업이 돼가지고 기업화되기도 했고 맞아요. 6년 동안 독서 모임을 하셨으니까 내가 요즘 사람들이 돈 내고 독서 모임 하네. 나도 좀 뭐 엔잡러 이런 거 돈 벌어볼까? 이런 식으로 독서 모임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돈을 번다기보다는 어쨌든 운영비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엔잡을 하신다면 독서 모임을 그렇게 유료화로 충분히 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내고 오시는 분들은 그 돈을 낸 만큼의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항상 생각을 하시죠. 제가 소비자라도 내가 이만큼 뭐 10만 원의 돈을 냈으면 그만큼의 뭔가가 나한테 올 것이다. 이득이 그쵸.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운영자 입장으로서는 그만큼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그런 스타트업 독서 모임에 가봤거든요. 그래요? 예. 그랬을 때 아, 거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네. 정말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그 참여자분들이 네. 아, 이만큼을 얻고 글쓰기 능력도 향상이 되고 요약하는 능력도 길러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말솜씨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무료로 했어요. 네. 그게 뭐 본인들 다과비? 네, 커피값 이런 거를 각자 했는데 제가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항상 돈 안 되는 거 하고 다닌다고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책도 계속해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쌓이기 때문에 책도 낼 수 있었고 뭐 강의도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에 오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저도 그들에게 네. 성장을 돕는 사람 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6년째 독서모임을 하셨고 잘 운영되고 있는 유료 독서모임도 가입을 해서 네. 활동하셨잖아요. 네네. 그 돈을 내고 안 내고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제가 참여자였을 때? 참여자일 때도 그렇고 또 이제 모임을 주최한 호스트 입장에서도 네.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일단은 작가님이 직접 하신 모임에서 네. 돈을 받고 사람들을 모았을 때와 돈을 받지 않고 모았을 때 분위기의 차이라든지 사람들의 차이라든지 이런 네. 게 혹시 있을까요? 조금 더 무료일 때 말씀을 드리면 무료일 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책 좀 읽어볼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돈을 내고 오시는 유료일 때는 이 앞에 분들보다는 전투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뭔가, 네, 적극적이고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하고 공부하려는 자세가 잡혀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무료를 가보고 유료를 가봤을 때 네. 제일 그것도 있어요. 참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이 무료일 때는 아, 나 시간 안 되면 그냥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유료일 때는 스케줄을 바꿔요. 계속 무조건 가야 돼. 네. 왜냐면 가면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사람이 조금 간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모임의 호스트 입장에서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네요. 그런데 또 마냥 수월하지는 않은 게 네. 그분들에게 뭘 줄까를 엄청 고민하게 돼요. 뭘 줄까? 어떤 거를 줄? 요약은 얼마 정도 하면 될까? 발제문은 이 정도면 충분할까?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책과 관련된 다른 정보들도 저는 계속 수집을 해서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모임할 때 이런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하고 계속 말씀을 혼자서 좀 많이 말을 좀 강의하듯이 말을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거 준비하는 게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저도 많이 배우는 뭐 그런 계기도 되죠. 독서 모임을 작가님께서 만들어서 운영을 딱 해야겠다 네. 하실 때 중요한 게 저는 모객인 것 같거든요. 어, 맞아요. 이 모객의 어려움은 어떻게 풀어가세요? 모객은 항상 어려워요. 네. 네. 한 명이 와도 저는 하자. 해요? 실제로도 해요? 네네네. 한 명이 와도 하고 네. 오프라인도 한 명이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시간이 줄어들긴 하나 그 오신 그 한 분을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한 분이 오시는데 취소를 할까 말까를 너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이 시간에 비워두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짧지만 이제 짧아질 거다라고 양해를 하고 당신만 오신다. 당신만 오신다. 괜찮겠느냐 양해를 구하고 오케이 하시면 진행을 하고요. 그분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도 이제 뭐 연기를 원한다 하시면 그럴 때는 다른 분 다 같이 시간 될 때 그렇게 다시 스케줄을 짜기도 해요. 독서 모임에서 이 컨셉도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컨셉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책의 컨셉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제에 대한 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모이는 사람을 이제 컨셉으로 뭐 20대라든지 30대라든지 네네. 남자라든지 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작가님은 이제 주로 어떻게 컨셉을 잡으시는 편이고 또 어떻게 잡았을 때 사람들이 좀 더 반응이 뜨거운 편인가요? 저는 처음에 했던 게 엄마 독서 모임이었어요. 그냥 자기개발 모임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처한 상황이 아이가 학교 입학을 하면서 쉬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또래, 비슷한 엄마, 비슷한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모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일부러 시간대도 평일 낮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그런 분들의 모객을 맘카페에서 했어요. 네. 네, 일부러. 네. 네, 딱 정확하게 그분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맘카페에서 했었고 이제 그 부분들이랑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이제 또 하나는 뭐 경제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경제 독서 모임 했을 때는 제가 사실은 다른 경제 독서 모임에 참여자였어요. 네. 근데 너무 제가 지식이 없다 보니 그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뭐 주식하면 빨간불 파란불 정도밖에 모르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왕초보 네, 네. 왕초보 경제 독서 모임을 만들자 네. 그 생각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오세요라는 경제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정말 쉬운 책들 있잖아요. 네. 뭐 EBS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부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쑥 하면서 조금 알아가는 재미, 네. 주식 한 주 사는 재미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았던 네, 그런 경험도 있어요. 아, 독서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남의 말을 듣는 것?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디 가서 보면 저분은 정말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오셨구나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운영자 입장으로서는 약간 힘든 분들, 힘든 분이에요. 한 1, 2분 정도의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들께 또 발언권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때문에 뭐 한 20분도 막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저지를 하나 그걸 또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러면 다른 분들도 사실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모임 전이나 후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발언권 꼭 지켜주시고 그 시간 지켜주시고 경청도 하나의 토론의 일부다. 경청하는 거 남의 말을 듣고 나랑 같거나 다르더라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네. 마음을 조금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 사실 아무리 호스트라고 할지라도 좀 제어를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말의 양을 좀 조절하는 노하우 혹시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시계를 네. 계속 봤거든요. 네. 시계 보고 안 끊기는데 하면 이렇게 책을 네, 이렇게 네. 책을 막 넘기면서 네. 하다가 지금은 제가 6년 넘었잖아요. 네. 자 이렇게요. 아, 자. 네, 다음 분 네.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 했던 그룹이나 이제 그 다음 했던 그룹이 거의 이제 5년 6년이 되다 보니까 네. 그분들도 저를 알고 저도 이제 그분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수월한. 된 편인데 온라인
줌으로 할 때는 중간에 끊기가 곤란할 그쵸. 때가 있어요. 지금도 네, 네. 그럴 때 약간의 그 쉼표가 있을 때를 적절하게 기다렸다가 파고드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줌으로 할 때랑 실제 오프라인 모임 할 때랑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는 네. 독서 모임의 꽃은 항상 오프라인이라고 오프라인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뭐 줌도 해보고 네. 줌이 활성화되기 전에 뭐 태풍 같은 천재지변 때문에 카톡으로도 해봤었거든요. 오, 네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재미는 있는데 제가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카톡은. 아, 그쵸, 그쵸. 힘들죠. 네, 좀 힘들었고. 근데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고. 줌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사람들이 그때 너무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네. 화면에 자기 얼굴이 뜨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 말씀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요. 이러면서 조금 불편하시면 다른 데를 비추고 저라도 화면 켜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줌 작동법이 너무 힘들어서 그쵸. 하신 분들은 맞아요. 제가 모임 전에 미리 연락 이제 해가지고 연결해서 전화로 이거 눌러보세요. 네, 그거 누르면 소리 나요. 그렇게 또 많이 했었어요. 독서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 생각엔 책 같거든요. 네. 이 책이라는 게 어쨌거나 목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고 또 뭔가 그 참여도 책이 또 너무 어려우면 또 선뜻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너무 두꺼운 책은 뭘 잘 읽어오지 않을 거고 네. 책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책 선정은 일단 제가 읽어본 책 중에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독서 모임 에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많이 수집을 했었고 우리나라 뭐 최대 독서 모임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곳들에서는 어떤 책을 선정을 하나 네. 이렇게 보면 근데 저희 모임의 색깔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보고 그 찾아본 것 중에서 호감이 가는 거를 읽어보고 이제 읽어본 것 중에서 아 이거는 정말 나누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제가 기준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 중에서 제가 읽어본다, 무조건 읽어본다. 네.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라고 무조건 선정하지 않는다. 선정하지 않고 그리고 토론이 잘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너무 그냥 좋아요 하고 끝나면 그것도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이 조금 찬반으로 나눠서 하면 좋겠다. 그런 거. 그리고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구하기 쉬운 책을 선정을 해요. 어떤 독서 모임에서 그러더래요. 리더한테 전화가 와서 도서관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을 왜 선정하셨냐고 그런 컴플레인을 하셨대요. 네. 그 전부터 저는 이제 도서관 인근 도서관에 있는 이게 조사를 쭉 해서 책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선정을 하긴 했으나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한다는 분이 계신 걸 보니까 네. 아 정말 사람들이 독서 모임을 해도 책을 다 구입하지는 않고 내가 사고 싶은 책, 마음에 드는 책만 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도서관에 없으면 근데 제가 또 너무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책 할 때 멤버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책 정말 하고 싶은데 책이 시중에 잘 없다. 구입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멤버분들이 우리도 그냥 한번 읽어보자. 사서 읽어보자 하면 이제 다 같이 또 구입이 되고 아닐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서 뭐 희망도서 신청을 하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하기 쉬운 책 위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책 중에서 네. 가장 반응이 좋았던 책은 뭐가 있었을까요? 반응이 좋았던 책이요? 네. 참여 열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년에 네. 나태주 씨 시집을 네. 했는데 네. 저도 시집을 선정한 건 처음이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시집을 다음 달에는 이거 합니다 했을 때 다들 갸우뚱했대요. 그쵸. 시집으로 어떻게 독서 모임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와서 그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각자 읽어보고 좋았던 그 시를 두 편씩 뽑아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낭독을 해주세요. 낭독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낭독하시면서 막 눈물 글썽이시는 분도 계시고 뭐 공감 가는 분도 계시고 너무 재밌었던 거는 그 두 편의 시가 한 명도 중복되지 않았다라는 거. 진짜요? 네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나태주 시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연세는 많으시지만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또 나왔던데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여성이지만 감성이 높진 않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거 이야기를 막 하기도 했었고, 그 전에는 김민섭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네. 대리사회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네, 저희 지역에도 그 작가님 도서관에 오셨을 때 저희 독서 모임에서 다 같이 갔었어요. 그분 책도 굉장히 재미있게 조금 사회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토론이 활발해서 저는 좀 기억에 남아요. 이제 독서 모임 진행, 사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내가 진행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한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든지,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말을 많이 한다든지, 이 분위기를 또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이거 호스트로서는 항상 고민이잖아요. 네. 독서 모임 진행을 위한 좀 형식이라든지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사실은 책 수다로 시작했어요. 제가 그냥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책 읽었어요, 좋았어요, 뭐가 인상 깊었어요, 이런 것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다른 모임에서는 어떤 책을 했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고 후기를 쓰다 보니까 거기서는 발제문이라는 걸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발제문이 뭔지도 모르는 리더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발제문에 대한 책을 그때부터 책도 사고 책도 사고 도서관에 가서 없다는 도서관에서 막 이렇게 책을 빌려가지고 발제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사실. 그랬는데 나중에 다 정리를 제가 탁 하고 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미 제가 모임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뭐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질문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서 그 이후로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질문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미리 공지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온라인 같은 경우는 시간을 딱 맞게 끝내야 한다는 약간 그런 암묵적인 룰 같은 것 때문에 발제문을 뭐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두 가지부터 네 가지 정도를 뽑는 것 같아요. 그렇게 뽑아서 이거를 할 거니까 생각을 해오시고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꼭 공지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 분배 적당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발제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장들도 있을 거고 내용들도 있잖아요. 네네. 발제문 어떤 걸 뽑아야 돼요? 아주 친절하게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주는 질문이 있는 책들은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주로 많이 해요. 뭐 어떤 책들은 뭐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럴 땐 감정이 어떠셨나요? 라고 작가가 질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 읽으실 때 이거를 이 문장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라고 바로 그냥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소설 같은 경우도 소설을 할 때는 주인공이 처한 그 상황이었을 때 그때 만약에 나였다면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 그러니까 그렇게 대입을 시켜서 좀 많이 보고요. 그 상황에 내가 있다면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내 삶 속에 끌어와 보세요.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생각하고 약간 한번 꼬아도 보고 들어서 뭐 반대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질문을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독서 모임을 이제 마무리 지을 때 이제 뭐 어떻게 매듭을 좀 지어줘야 될까요? 마지막에 잘 정리가 돼야지만 나 이번 독서 모임에 많은 거 얻었다. 이 느낌도 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마무리하시나요? 마무리랄 것은 일단 뭐 시간을 일단 보고 시간 보고 시간이 다 됐을 때는 이제 마지막 그 발언자의 말을 마무리를 하도록 요청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책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모임 공지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하고 제가 후기를 항상 쓰거든요. 그래서 그 후기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런 사진 같은 경우도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찍으면 그 찍은 거를 그대로 사실 SNS에 올린다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초상권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처음에는 모자이크도 해보고 스티커도 붙여보고 이렇게 하다가 안 예쁜 거예요, 사실. 네, 안 예쁘죠. 네, 그래서 다른 이렇게 얼굴 바꿔주는 어플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하니까 조금 호응을 해달라고 그렇게 사진까지 찍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죠. 이렇게 오늘 나눴던 이야기 정리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책 추천, 뭐 관련된 도서가 이런 게 있어요 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단톡방에 아니면 밴드 같은데 공유를 해드리기도 해요. 그 후기를 받을 때 이게 물론 좋은 글을 써주시면 좋지만 나쁜 후기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남기 조금 아쉬웠어요 하는 부분도 있죠. 네. 너 무조건 뭐 다 좋아요라고 하면 네. 어떻게 보면 그 너무 다 좋아요가 저한테 올바른 피드백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조금 아쉬웠어요 하는 부분은 마음이 처음엔 너무 쓰렸어요. 네, 그렇죠. 예. 쓰리지만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한 해결을 못 찾을 경우에는 독서 모임을 하시는 다른 분들 교류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라고 조언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해결법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독서 모임이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그 T 국내 최대 거기도 아무래도 젊은층들이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껍데기는 독서 모임인데 이제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뭐 썸 같은 거 그런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이렇게 들리는 풍문에 따르면은 3회차 4회차 되면 사람들 다 나가기 시작한대요. 예, 그래서 뭐 거기 써 있는 거에 따르면은 뭐 1, 2회차에 대충 탐색이 끝났으니까 취소하자 약간 이런 게 있다는데 아니 그 독서 모임이 좀 이제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뭐 사람이 모이는 거고 또 어떤 뭐 특출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분위기 휩쓸리기도 하고 이 우리 독서 모임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 이런 좀 위험 징후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일단은 책을 읽고 오지 않아요. 오기는 오세요. 네. 저는 왜 오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기는 오시는데 책을 안 읽고 오세요. 안 읽고 오시면 사실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얘기, 책과 관련된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굉장히 저는 그 하나의 구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 분이 그렇게 하면 옆에 분이 아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가 은연중에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다른 날에는 다른 분이 안 읽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모임 중에 그때 100% 출석률이 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저 빼고 한 네 분이 오셨는데 세상에 네 분 다 안 읽고 오신 거예요. 뭐 혼자 읽으신 네네. 건가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책을 그냥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네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저는 사실 진이 빠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갔는데 해간 만큼을 아예 못했으니까 너무 속상한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또 있다면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이 주가 아니라 사적인 모임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3, 40대의 분들과 만나기 때문에 결혼하신 기혼 여성분들이 많고 또래가 많고 그래요. 그러면 서로 갑자기 언니 동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 동생이 되기 시작하고 굉장히 조금 재미있기도 하지만 약간 우프다 해야 되나? 내가 반찬을 많이 만들었는데 너 좀 나눠줄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옆에서는 나는 안 나눠줬는데 이러면서 약간 시기 질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어진 인연이 다시 모임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사적 모임으로 변질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독서 모임을 위해서 만난 건지 아니면 만남을 위해서 독서 모임으로 위장을 한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좀 많이 잘못됐다는 거는 동거래 같은 게 있었는데 멤버들 간에 다툼이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모르는 동거래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 보면 이제 단톡방 안에서 뭐 친구를 맺을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으니까 연락처를 몰라도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시 되는 한 분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저한테 조금 늦게 들어왔고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분한테 이제 그건 조금 하시면 안 된다고 자제해 달라고 하고 빌리신 돈을 다 갚으시라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다 갚게끔 제가 조치를 취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제가 원하는 그런 모임의 성격이 많이 죽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것 또 하나는 운영하는 리더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리더만 아는데 어느 순간 멤버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처럼 하지 않는다든지 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리더가 다르고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은 아니지만 리더가 있지만 다른 모임에 그런 사람들끼리 리더를 약간 왕따시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리더가 결국에 이 팀을 포기하고 나가야만 되는 상황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남아있는 이 팀은 뭐 온전할 수도 있고 뭐 자기들끼리 잘하실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차라리 팀을 해체를 시키고 조금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요. 그럼 책을 읽고 오지 않는 회원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호스트 입장에서 이거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T사 같은 경우에 이제 독후감을 미리 봤잖아요. 네. 작가님은 이제 그런 책을 읽고 오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장치들이 있나요? 계속 체크를 해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책 빌렸어요? 이렇게 막 물어볼 때도 있고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 은 무조건 읽어 오셔야 됩니다. 제일 마무리를 읽지 못하더라도 그 앞에까지만 읽고 오시면 그래도 흐름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도 아니라면 반이라도 읽어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예 안 읽었는데 책이 없어요 하고 그냥 맨몸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분들이 진짜 정말 듣기 위해서 오시나? 근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내가 책을 못 읽었고 어려워서 못 읽었고 책을 못 구해서 못 읽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렇게 들으려고만 될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 이 모임의 이 흐름이 깨진다는 거를. 네. 그래서 정말 듣고 필기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그냥 소감만 말씀하시고 가시고 나서요. 그 다음날이든 이제 그 다다음날이든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 책 다시 제가 구해서 읽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고 읽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가 수월했어요.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너무 좋아서 계속 읽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원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구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엄격하게 한다기보다는 정말 이제 못 읽었으면 와서 듣고만 계세요. 뭐 그렇게도 안내를 드리기도 해요. 그 이제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독서 모임 나도 뭐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굳이 내가 뭐 리더가 될 필요가 있나? 뭐 귀찮은 것도 사실 많잖아요. 네. 뭐 돈을 받으면 돈 관리도 잘해야 되지. 또 돈을 받으면 또 그게 제대로 썼는지도 막 감시하고 좀만 이상하게 쓰면 뭐 반발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 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객도 되게 힘들고 또 모객보다 힘든 게 중간에 나가면 또 분위기도 뒤숭숭해지고 이런 리스크를 다 감수해 가면서 독서 모임에 내가 호스트가 되는 것과 단순히 참여하는 거 뭐 어떤 뭐 이점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6년째 되고 뭐 5년, 6년 되는 이분들한테도 각자가 계신 곳에서 꼭 한번 호스트가 되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냥 와서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책 잘 읽고 오시고 토론도 굉장히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모임을 이끌어 나간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임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모객도 해야 되고 뭐 운영하는 것도 짜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획을 하는 능력을 일단 길러지게 되고 모객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글을 쓸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냥 단순히 회원으로 왔을 때는 뭐 엄마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는 정도라면 내가 호스트가 되는 거는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밥을 차릴까 어떤 국을 할까 이런 걸 조금 구상하는 것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그런 희열 그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운영했던 곳에 5개월 쌍둥이를 둔 엄마가 왔어요. 그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독서 모임을 만드실 거냐고 했더니 고전문학을
생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뭐 자기개발도 읽고 자녀교육 이런 것도 많이 읽었었는데 이분은 아예 나가서 고전문학을 읽으시고 그리고 뭐 지원받는 독서 동아리 지원받는 거 그런 것도 신청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책도 쓰시고 굉장히 자기개발을 많이 이제 자기개발이라는 그런 모든 스텝을 다 밟아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은 이제 회원을 하시다가 또 이제 나가셨던 이유가 대학원 같은 데서 쓰는 큰 두꺼운 교재로 한번 독서 모임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맞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꺼운 책이었거든요. 그런 전공책 같은 것들로 모임을 하시면서 그분도 역시 뭐 지원 사업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면서 조금 다른 회원분들을 가르치는 정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자기 개발에 회원으로 있을 때보다는 운영자로 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보신 분들이 주변에 또 계시다 보니까 회원하지 마시고 회원도 좋지만 네. 회원하시면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제가 이번 책이 나오고 나서 조금 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내용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서 주저주저 하셨던 분들이 지금 한 명, 두 명 데리고 운영을 또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시는데 정말 저는 굉장히 보람되고 저한테 오는 수익은 하나도 없지만 네. 굉장히 뿌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 몇 개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두 개 있고요. 두 개? 그리고 매달 모집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럼 총 세 개인가요? 네. 매달 모집하는 거는 책을 선정해서 공지를 띄워서 네네.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거는 이제 멤버들이 주로 바뀌겠네요. 네, 그렇죠. 나머지 계속. 두 개는 그러면 똑같고? 똑같고. 네, 계속. 아, 하나 더 있어요. 네 개예요, 그럼? 네, 그런 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네, 네 그렇게 있어요. 그 독서 모임 그 네 개를 운영하시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저는 독서 모임으로 돈 벌고 싶어서 해보고 싶어요. 그냥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돈도 벌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네네. 뭐라고 답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얼마나 돈을 벌고 싶을까요? 네. N잡이실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나가실지 그게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제 주변에 독서 모임으로 일주일을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실제로 생활이 가능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근데 회사 다닐 때만큼의 금액이라기보다는 시간적 자유를 조금 더 원하시는 분이라서 네. 이제 그렇게 됐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N잡으로 뭐 주말에 하나 뭐 주중에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만큼이 될 것 같아요. 용돈이라 해야 되나? 부수입? 네, 부수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하면서 스터디 같은 개념을 조금 더 얹어서 네. 이제 독서 모임을 하시면 조금 더 금액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독서 모임만 해가지고 독서 모임 해가지고 조금 비용을 세게 부른다면 모객이 처음은 쉽지만 점점점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줄까를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통한 운영 비용 그리고 콘텐츠 개발비 그거를 적정하게 책정을 하셔가지고 이 부수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모객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뭐 블로그나 SNS, 인스타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협력하고 있는 또 그룹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을 통해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컨셉 뭐 이런 거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비용?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 모객하는 사람 있잖아요. 리더. 네, 리더를 네. 잘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모집을 할 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했던 것이 블로그에 서평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모집글을 올렸을 때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굴까 싶어서 블로그에 왔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책을 읽고 서평을 쓰고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일단 읽고 싶은 책
책하고 컨셉이 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혼자 읽기도 정말 좋거든요. 사유하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독서 모임을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사람의 생각, 그리고 차이점, 다른 사람의 그런 삶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경력 단절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기가 훨씬 수월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 이유가 우리끼리의 생각을 많이 공유를 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연습을 몇 년간 했기 때문에 면접 때도 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독서 모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를 발판으로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좀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독서 모임을 한 번쯤은 가보시길,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하시는 분이라면 리더가 한번 꼭 되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혼자 읽기를 넘어 같이 읽기의 힘의 저자 신화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